친구들, 하이요. 하이요. 요즘에 아주 핫한 영화가 하나 있죠. 이름이 뭐죠? 토르. 토르? 아이언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다 모으면? 어벤져스. 맞아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고, 그걸 본 사람들의 평가도 좋은 영화를 기념해서 타노스를 이기려면 어떤 영웅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 아이언맨, 앤트맨 있는데, 펑크. 여기서 아주 강한 친구들이 나와야 타노스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 뽑았는데 뭐 이상한 애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지구는 타노스한테 뺏기는 거겠죠. 맞아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만져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뜯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타노스를 이길 수 있을지. 과연 적어도 헐크는 나와줘야 될 텐데. 과연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만져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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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뭔지 알 것 같나요? 우와! 닥터 스트레인지.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왔어요.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 좋아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기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닥터 스트레인지에 이어서 누가 또 나올 것인가? 두 번째! 자! 닥터 스트레인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네, 어렵습니다. 아주 강력한 영웅이 한 명 더 필요합니다. 과연! 투쿠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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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 뒷모습이네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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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나쁜 놈 아니에요? 에, 착한 놈이 됐긴 했는데요. 윈터 솔저. 네. 예. 얘 별로 안 가는데. 예, 제일 약해. 얘 그때 그 캡틴 아메리카한테도 줬잖아요. 맞아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아... 그냥 일반인이 나왔네요. 아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네 일단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적어도 헐크는 나와야 돼요. 맞죠? 적어도 헐크랑 아이언맨은 나와야 돼요. 헐크랑 아이언맨이 없으면 인기도 제일 많은 분들이고. 과연 어 저 아니면 바지 벌써 먼지 봤어요. 먼지 봤어요? 과연 블랙팬서. 네! 와! 와칸다 포에버. 아, 이 사람은 좀 그래도 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맞죠? 네. 좀 그래도 근데 좀... 그래도 아직 못 이겨요. 아 맞아요. 이렇게는 못 이기죠. 이렇게 세 명 있어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자, 와 이제 두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하나에 8,000원인데 지금 세 명 뽑았는데 한 명만 강하고 나머지는 지금 쓸 데가 없네요. 과연 닥터 스트레인지가 8,000원이고요. 어? 어?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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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주 강력한 아군이 등장했습니다. 헐크는 이 얘네 둘이는 한 손으로 싸워도 이기죠. 헐크가. 그렇죠. 네. 헐크가 나와서 아주 든든합니다. 마지막 한 명은 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앤트맨도 필요하고요. 아이언맨도 필요해요. 맞아요. 앤트맨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아이언맨도 필요하고. 과연 머리만 보여주세요. 어? Wait. What? 아임 그렇. 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얘 뭐 무슨 능력이 있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임 그렇. 말만 할 수 있어요? 아임 그렇. 이렇게 다섯 명이 모이면 끝났어요. 지구는 멸망하겠군요. 네, 지구 멸망합니다. 아하, 강한 친구 두 명, 그리고 중간 친구 한 명, 약한 친구 세 명. 아, 중간은 얘가 중간이겠다, 맞죠? 아니에요. 그루트가 중간이에요. 그루트가 더 세요? 네. 아, 이렇게 뽑혔군요. 아쉽게도 지구는 멸망했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우리 친구 중에 여기 아주 귀엽고 예쁜 피규어가 마음에 든다. 이게 이렇게 보여도 8,000원짜리예요. 너무 비싸요.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피규어가 있으면 원하는 피규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댓글이 제일 많이 좋아요와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리는 친구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헐크 갖고 싶어요 달았잖아요. 네. 그 댓글에 좋아요가 한 100개 달리고 댓글이 한 100개 달리고 이러면 그 사람은 헐크를 받겠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네요. 네. 어렵겠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내 댓글에 많이 댓글을 달고 인싸만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인싸만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인싸들이 도전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내 댓글에 좋아요랑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을 찾아서 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아이언맨이라도 우리는 나왔으면 오늘까지입니다. 네. 스파이더맨이라도 나왔으면 네.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특히 이 친구가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루트는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정도. I am Groot. I am Groot 하면서 헐크가 때릴 때까지 그냥 잡아두는 정도. 그래도요. 네. 토르 무기 만들었어요. 아 맞네요. 토르 손잡이가 그루트 발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는 친구가 뽑혀버려가지고 좀 아쉽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얘 아니에요? 이렇게 교육하러 학교에 가보면 와칸다 포에버 말하는 와칸다 포에버. 친구들 되게 많던데 우리의 지구는 이 영웅들로는 지킬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용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난감 교실이었어요. 빠이요. 빠이요.